중국 국영 체리 자동차가 중국 브랜드로는 최초로 베트남에 공장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프리우 체리 자동차 동유럽 아태 지역 담당 부회장은 최근 현지 매체 VN익스프레스와의 인터뷰에서 내년에 중국에서 우리 차량을 들여와 베트남에서 판매를 시작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토시탕 체리 자동차 베트남 법인장도 단순히 중국에서 자동차를 들여와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베트남에 직접 공장을 설립하고 싶다며 베트남에 최적화되고 완전히 현지화된 자동차량을 제작해 판매함으로써 중국 자동차의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적절한 파트너를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탕 법인장에 따르면 체리 자동차가 내년에 처음으로 들여올 브랜드는 B세그먼트 크로스오버 차량인 오모다 5, 젊은 층을 타겟으로 한 오모다 5는 지난해 광저우 국제 모터쇼에서 처음으로 선보였습니다. 현재 베트남에는 베이징 자동차, 둥펑 자동차, 홍치 자동차, 화천 자동차 등 다양한 중국 자동차 브랜드가 수입돼 판매되고 있지만 공장을 둔 곳은 아직 한 곳도 없습니다. 차량은 대부분 중국 국경과 가까운 하이퐁항으로 들여오고 있습니다. 중국 자동차 브랜드는 전부 완성차로 수입돼 판매되고 있고 그러나 현재 공장을 둔 한국 및 일본 브랜드보다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어느 정도 품질 경쟁력도 갖추고 있어 아직 미미한 수준이긴 하지만 빠르게 베트남 시장을 잠식해가고 있습니다. 해관총국에 따르면 지난 4월 수입된 CBU 차량 13,238대 가운데 중국산이 3,472대로 26%를 차지했습니다. 1997년에 설립된 체리 자동차는 중국에서 9번째로 큰 자동차 제조업체이자 최대 수출업체로 본사는 안후이성 우후시에 있습니다. 체리 자동차는 자체 브랜드 외에도 5대5로 합작 투자한 영국 고급차 브랜드인 제규어와 랜드로버를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